안녕하세요. 오늘은 낯선 경험을 하러 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향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제가 향수를 너무 좋아하지만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주 낯설고 즐거운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표현해보고 싶은 향이 어떤 느낌인지 체크해주세요. 일단 다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30가지 향을 조합해서 수진님만의 새로운 향을 만들어 볼 건데 살짝 띄워놓고 코앞에서 펌프질 하다 보면 향이 타고 올라올 거예요. 약간 알코올향이 느껴지는 게 원래 향인 거예요? 원래도 백포도주 향이기는 한데 자기한테 안 익숙한 향은 향을 잘 못 맡아서 알코올향을 좀 더 세게 맡을 수 있어요. 이거 어디 촬영장 냄새인데? 어딘가에 세트장에서 이런 냄새를 맡아본 것 같아요. 평소 향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맞아요. 저 약간 개코예요. 아 그래요? 향도 못 맡는 향이 있거든요. 한국인이 제일 못 맡는 향이 머스크예요. 어? 진짜요? 궁금하다. 소리가 좀 전화시켜. 과연 저는? 근데 저는 향을 많이 맡아봐서 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맡았으면 좋겠다. 완전 나요. 아,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나요. 그럼 되게 잘 맡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되게 은은하게 난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머스크예요. 그럼 머리 아프지 않은 아싸. 되게 무거운 향. 얘는 제 취향이랑 다른 걸 만들 때 넣어보고 싶어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알코올 향이 이것도 되게 알코올 향이. 취향인 걸로 하나를 만들어보고 2차는 취향이랑 반대되는 걸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라놨어도 오렌지 블러썸을 제일 많이 넣으면 플로럴 향수가 되는데 머스크를 제일 많이 넣으면 약간 비누향 향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넣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향수 이렇게 해볼게요. 엠버가 센 건가? 엠버가 생각보다 센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애들의 비율을 높여줘서 엠버 향을 좀 가려줄 수 있거든요? 뭔가 자스민 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조금씩 더 넣어볼까요? 너무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점점 모르겠는 게 향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네. 첫 느낌이 어떤지 한번 맡아주세요. 시원한 느낌도 있고 머스크의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체크하신 느낌에는 훨씬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네. 2차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까 2차는 완전 취향이랑 반대로 만들어 보신다고 했는데 라스트는 이거 하나만 넣어볼게요. 얘랑 뭐가 어울릴지 약간 감이 안 와서 얘도 살짝 우디한 냄새가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우디한 계통으로 넣어주면 꽤 잘 어울려요. 엑스는 좋지만 베티버나 패출리 쪽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를 하겠습니다. 네. 완전 반대로 가고 있긴 해요. 이거 한번 쓸까요? 네, 근데 한두 번만 들어봐도 마음에 안 드는 향은 좀 잘 느껴질 수 있어요. 파격적으로 얘를 20방울로 가볼게요. 네. 생각보다 진짜 패출기가 세게 느껴지네. 그린을 한번 넣어볼까요? 좋은데요? 코가 이제 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낯선 경험 콘텐츠니까 낯선 두 번째 향으로 하겠습니다. 라스트부터 계량할 거여서 패출리부터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약간 이런 거 딱딱 맞춰야 돼가지고. 보통 다들 조금씩 넘치 이러거든요. 저는 영어로 스트레인저 1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12는 생일 때문인가요? 맞아요. 12는 12. 어, 진짜요? 감사해요. 스트레인저라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향도 낯선 향을 골랐으니까 낯선? 제 생일 뭔가 있어 보이게 나왔어요. 완전 의미 있는데요? 그래요? 펜트는 2주 정도 숙성해서 2주 후부터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숙성을 하는 거예요? 향끼리 조금 더 어우러지고 알콜향도 좀 날라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되게 제가 안 쓸 것 같은 향인데 괜찮죠? 맞아요. 거의 다 이런 거라 한번 이런 향을 찾고 싶긴 했어요. 제가 향수를 다 만들었는데요. 낯선 향으로 향수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라벨지까지 붙일 거고요. 이름은 스트레인저 1, 낯선 나 자신. 뭐 대충 이런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이 향수를 뿌렸을 때 낯선 제 모습을 생각하며 이름을 지은 걸로 하시죠. 제가 제일 꽂혔던 향은 통카빈이라는 향인데 고소하고 따뜻한 통카빈 향이래요. 이거의 포인트는 이 피그. 전 무화과향을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걸 넣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오렌지 블러썸을 넣었거든요. 근데 전 이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들어가니까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중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얘가 어떤 느낌의 향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탁 찌르는 향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붙여요? 네. 제가 이런 거 수표가 잘 못 맞추는데? 어떡하지? 예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완벽한 포토존. 너무 신나요. 오케이. 네, 이렇게 낯선 경험으로 향수 만들기가 끝이 났는데요. 향수를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만들어봐서 너무 재밌었고 또 진짜 낯선 향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낯선 향에 좀 친숙해지도록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경험 클리어! 재밌었어요. 안녕!